네, 피스숍의 박근식 팀장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내 집 마련 문제 아니겠습니까?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. 괜찮아요. LH가 있잖아요.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살고 10년 뒤에는 분양에서 최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군요.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괜찮아요. LH가 있잖아요.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. 판교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. 살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국가유공자라든지 서민들이 많거든요. 이분들이 지금 폭등한 분양가 주변 시세와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. 혜택을 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제도 설계를 잘못한 거죠.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로또만 주는 거 아니냐. 주변의 시세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. 또 10년 살고 났더니 돈 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너네도 돈 없고 저기니까 나가. 대지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살아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좀 LH가 만약에 이 시가대로 받는다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그래요. 괜찮아요. LH가 있잖아요. LH 돈 벌어주려고 공공주택 정책을 하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요. 괜찮아요. LH가 있잖아요. LH공사가 서민들한테 이윤을 챙겨가려고 하는 거.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서민주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이 될 것인가. 9월 3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